안녕하세요.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.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 원더라는 책이고요. 이번에 얼마 전에 영화 개봉을 했는데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. 사실 제가 영어는 조금 하는 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로 된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어 책, 네, 영어 책입니다. 영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었고요. 이건 사실 영어 책 읽기는 시즌 후반 나중에 제가 좀 유튜브 채널에 자리가 잡히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독서 모임에 가입을 하게 돼서 그 독서 모임이 영어로 된 책을 읽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강제성도 있고 그래야지 저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독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읽는 책은 원더. 상당히 쉽습니다. 사실 저도 사전을 거의 안 찾아봤고요. 처음 보는 분들도 사실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중학교, 고등학교 정도의 영어면 가능할 것 같고요. 내용도 상당히 재밌고, 초등학교 10살짜리 초등학교, 미국으로 치면 5학년인데, 5학년 학생의 시각으로 써서 상당히 읽기는 좋았습니다. 내용도 정말 좋고요. 제가 좀 읽다가 중간에 데이시라는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좀 울컥했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사실 뭐 뻔한 얘기긴 해요. 뻔한 얘기고 뭐 쉬운 얘기긴 한데 그만큼 뭐 일상적인 이야기가 더 감동적인 경우도 있고 주인공이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찾아가는 과정을 잘 그려서 정말 가슴이 훈훈해지는 책이었습니다. 네, 영화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영화보다는 항상 책이 조금 더 감동적이고 더 많이 오래 남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원더 책, 한국 책도 뭐 두세 시간이면 다 읽으실 거예요. 네, 이게 워낙 쉽고 금방금방 넘어가서 이 책은 읽으시면 정말 좀 가슴 따뜻해지는 네, 그런 책이에요. 너무 막 복잡하고 의미심장하고 어려운 책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도 이제 영어 책을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권 읽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